네, 안녕하세요. 문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는 네, 볼보 XC60 T8 인스크립션 AWD 모델입니다. XC60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 등급의 최상위의 포지셔닝 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어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챙긴 그런 실용적인 SUV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차의 그런 특장점들을 하나 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보 XC60 T8 인스크립션 AWD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입니다. 사실상 경쟁 모델이 전무한 그런 프리미엄 SUV이기도 한데요. 하이브리드 SUV는 많지만 동급 경쟁 모델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는 이 XC60 T8 인스크립션 AWD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T8 인스크립션 모델의 내외관 디자인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면부터 보시면 네, 볼보 특유의 T자형, 아이고 시끄럽네요. 네, 볼보 특유의 T자형 주간주행 등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쪽으로 크롬 테두리로 마감 처리가 된 네, 멋스러운 그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면이 굉장히 세련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가시면 약간 마차형 그런 휠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이고 타이어 사이즈는 네, 235-55 R19고, 저기 보시면 그린 X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이기 때문에 경제성, 친환경성을 고려해서 이런 타이어 세팅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옆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인스크립션이라고 음각으로 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최고급 모델이라는 점을 상징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뒷면에도 네, T8 보시면 옆에 인스크립션 그리고 트윈 엔진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상징하는 그런 레터링이겠죠. AWD도 빠짐없이 적혀 있고, T8 그리고 디자인, 뒷면의 디자인, 제가 이 XC60 디자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뒷면입니다. 뒷면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날카롭게 떨어지는 이런 테일램프, 특히 이 테일램프가 정말 볼보 특유의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잘 구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짐이 좀 담겨져 있는데 딱 보시면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딱 적당한 크기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용량은 468리터고요 뒤에 보이시는 40:65로 접히는 2열을 접으면 최대 1395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실내의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시죠? 이거는 우드 느낌을 낸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우드입니다. 딱 만져보시면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도 들고, 소리 역시 들리시죠? 플라스틱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그런 소리. 쪽에는 또 금속,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속 같은 그런 느낌을 나서 좀 세련된 그런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또 스티치도 났어요. 네. 이게 우레탄이긴 한데 약간 좀 가죽 느낌을 처리를 해놔가지고, 아, 인스크립션이다. 진짜 볼보 XC60을 대표하는 그런 최고급 사양의
모델이다라는 점을 곳곳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쪽에는 네, BMW 아니고요. BNW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피커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네, 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도 빠짐없이 들어차 있고 마찬가지로 깔끔한 그래픽, 나쁘지 않은 반응 속도로 사용하기 참 편리한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볼보 XC60 T8 인스크립션 AWD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메인 화면이고요.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전화, 에어컨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내비게이션부터 보시면 네, 위아래로 긴 센터 디스플레이 덕분에 상당히 깔끔한 명료한 그런 화면 지도 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D로 바꾸면 위쪽이 약간 좀 하늘 형상, 하늘 같은 그런 그래픽을 집어넣어서 살짝 좀 시인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2D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다니시길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각종 뭐 나침판을 활용해서 네, 지도의 그런 화면의 그런 전환을 이룰 수 있고요. 좌측으로 스크롤을 해보면 다양한 차의 기능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으로 스크롤을 해보면 뭐 블루투스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뭐 차량 상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도 응용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밑쪽으로는 에어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또 바람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쪽인데요. 보시면 열선, 시트 열선, 그리고 시트 통풍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열선을 보시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3단계 마찬가지로 시트도 3단계, 통풍도 3단계. 네. 보통 대부분의 차들이 프리미엄 차라고 할지라도 열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볼보 XC60 T8 인스크립션 AWD 같은 경우에는 열선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깊다라는 것을 이 작은 요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네, 설정, 차량의 각종 설정, 뭐 마이카, 사운드, 내비게이션 뭐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스템 언어, 음성 컨트롤, 뭐 차의 그런 각종 기능들을 운전자의 특성에 맞게 알맞게 조절을 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보기 좋게. 따라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할 수 있겠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네, 기어 레버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보시면 하이브리드, 그리고 파워, 오프로드, 퓨어, 컨스택트 AWD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각가지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눌렀을 때 헐겁지 않은 느낌이라서 아 진짜 고급 차구나 라는 것을 스칸디나비아 럭셔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는 네 크리스털 기어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BMW도 이 크리스털 기어 레버를
애용하고 있는데, 네, 볼보가 원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리어 R로 두면 이렇게 360도 네, 화면 어라운드 뷰가 딱 뜹니다. 보시면 화질이 굉장히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고 이쪽에 엔진 스타트 앤 스탑 로터리 방식입니다. 돌리면 시동이 켜지고 돌리면 꺼지고. 네, 그렇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것도 돌리는 방식인데 누르고 돌려야 됩니다. 누르고 돌려야 돼요. 그렇고 네, 공간이 있고요. 컵홀더 두 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무입니다. 네, 이제 네, 수납 공간 글로브 박스 상당히 이 정도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도어 패널 하단에도 네, 1.5리터 페트병 정도는 무리 없이 들어갈 그런 수납 공간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센터 콘솔의 크기 적당하죠. 그렇게 넓진 않지만 뭐 이 정도면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수납 다양한 그런 자질구질한 그런 소지품, 네, 소지품들은 뭐 무리 없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USB 네,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질감 부드럽습니다. 가죽 상당히 부드럽고 지금 보시면 인스크립션이라고 음각으로 또 철을 해놔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고요. 스웨덴 국기를 태그 형식으로 또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런 센스. 네, 파워트레인은 직렬 사기통 2.0L 가솔린과 그리고 8단 자동 전기 모터 배터리로 구성이 됩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은 405마력이라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5.3초 만에 마무리 짓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따라서 이 차의 무게가 2185kg이거든요. 굉장히 2톤이 넘는 무거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힘과 또 쾌활한 그런 가속력을 바탕으로 단번에 2톤이란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그런 맹렬한 그런 움직임,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차의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EV 모드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전기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26km입니다. 네,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이니까요. 일단 연비, 복합 연비는 9.8km입니다. 네, 얼핏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 같지만 또 405마력이라는 그런 고출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효율성이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주행 환경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연비 주행을 한다면 충분히 높은 9.8보다는 훨씬 9.8을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네, 킬로미터당 67g입니다. 또 승차감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부드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차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같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1열은 물론이고 2열도 네,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뭐 노면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그런 크고 작은 요철의 충격들을 네, 유연하게 넘어서면서 몸의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그런 움직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60 T
GT8 Inscription AWD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동력 성능, 여기에다가 인스크립션 모델답게 실내 곳곳에서 느껴지는 이런 고급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SUV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8천만원이 약간 넘는 그런 비싼 가격표가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장점들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볼보 XC60 T8 인스크립션 AWD 모델이었고요. 저는 문기자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